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르는 택시, 그 특별한 운행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감동이네요. 정말 이제 잘 살아나는 의미의 느끼는 것이니까 기분 좋게 받으셨다고 그러면 그 이상 더 받을 것 없어요. 요즘 손편지 쓸 일 거의 없죠. 그런데 이 편지와 엽서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층간소음 민원. 쿵쾅대는 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많이들 있으시죠. 너무 시끄러워. 어떡하냐. 책을 못 보겠네. 하늘이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아랫집 편지. 우체통에다가 편지 넣었어요. 아랫집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랫집 이웃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아래층 이웃들에게 층간소음을 반성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4남매 하늘이의 편지에 유난히 진심이 묻어납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인사도 잘할게요. 저가 뛰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게요. SBS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 윗집 사이에 편지가 오가며 달라진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엄청 많네요. 많아요 좀. 우회집 애들 와있고. 하늘이네 윗집 1010호의 꼬마 숙녀. 예전엔 얼굴조차 몰랐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딸의 놀이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좀 이제 되고 좀 약간 좀 감격하고 뭉클해. 아유 그렇죠. 편지를 받고 난 후 조금은 소음이 참을만하다는 아랫집 아주머니. 층간소음 민원의 70%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쓰면서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놀이에 정신이 팔려 뛰어놀다가도 아랫집 아주머니 얼굴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습관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이제 뭐 이렇게 놀이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두꺼운 장판이나 이불을 깔고 그 위에서 놀게 한다든가. 245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11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정도 줄었죠. 층간소음 갈등이 불미스러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요즘 편지 한 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손편지처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서로 간에 벽을 허물지는 않을까요? 아 참 보기 좋네요. 네. 네,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적인 규제가 또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뭐 법적인 내용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편지 한 장으로 또 편지를 쓰는 아이들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 층간소음 문제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훨씬 좋죠.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네네. 우리 아이들한테 한 수 배웠네요. 아주 훈훈해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배우 이들 씨의 필리핀 야생 체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자연산 장어를 잡아서 아주 맛있게 조리해 드셨고요. 오늘은 무슨 괴물을 잡으러 바다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떤 괴물을 잡는 건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사냥 소식이 좀 많은데요. 최고의 사냥꾼을 잡으러 다니시는 김동성 씨.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분을 보면은요.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오금이 저릿해지는 인데요. 아파트 10층 높이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것을 따십니다. 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잣! 어떻게 아셨죠? 큰 솔방울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잣입니다. 네, 잣인데요. 한 번에 맞추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근데 살려주시지 좀. 이 잣을 따는 게 무슨 일이구나. 이 잣을 따는 게 무슨 사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백문의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잣따라가셨군요. 잣 따는 게 사냥이 될까요? 하늘을 찌듯 빽빽하고 고고하게 치솟은 잣나무들. 예. 그곳을 장대와 맨몸 하나로 누비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 1년 중 단 한 달만 허락되는 잣수와 사냥꾼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 있는 꼭대기로 오릅니다. 아. 잣을 얻기 위한 위험천만한 사냥. 어머. 지금 시작합니다. 오, 굉장히 높이 올라가셨어요. 거의 와호 장룡인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 경치 좋네요. 그를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 최대의 잣 생산지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사냥꾼님! 험한 산세를 헤쳐가며 애타게 사냥꾼을 찾던 그때 찾았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그의 뒷모습. 저희 드디어 만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만나볼 사냥꾼님 맞으시죠? 저는 아니고요. 저 위에 올라가게 돼. 어디요?
이 나무 옆에 저기 지금 흔들린 나무.